선생님께서 머리나 복장을 지적할 때요. 공부 못한다고 무시할 때요. 체벌당할 때요. 실수할 때도 있는데 못한다고 무시할 때요. 제 신체를 약점 잡아 놀릴 때요. 널 힘들게 하는 그들의 시선, 나를 어리다고 여자라고 무시해. 보지 못한다고 듣지 못한다고 소리내서 말하지 못한다고 무시해. 피부색이 까맣다고 하, 피부색이 노랗다고 하. 자꾸 무시해. 나를 보고 무시해. 자꾸 무시해. 나를 보고 무시해. 세상은 누구도 너를 무시할 수 없어. 어떤 세상도 너를 무시할 수 없어. 그게 말이 되냐 내게 묻는다면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너니까. 2012년 1월 1일이 너는 무슨 날인 줄 아니? 아니 바로 광주 학생인권 조례가 탄생한 날인 거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엿보지 말고 입장 바꿔 생각해. 다시 한번 고민해. Yeah. Yeah. 네가 나인 것처럼 내가 너인 것처럼 yeah. 우리 모두 소중해. 그게 인권이야. 인권이란 바로 그런 거야. 우리들이 참여하고 우리들이 결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교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엿보지 말고 입장 바꿔 생각해. 다시 한번 고민해. Yeah. Yeah. 네가 나인 것처럼 내가 너인 것처럼 우리 모두 소중해. 그게 인권이야. 인권이란 바로 그런 거야. 네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꿈을 위해 우리들의 즐거운 학교를 위해 너와 나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광주 학생인권 조례. 그 안에서 세상은 변하는 거야. 우리들의 꿈이 실현되는 거야. 우리들의 학교도 변하는 거야. 준비됐어? Let's go!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엿보지 말고 입장 바꿔 생각해. 다시 한번 고민해. Yeah. Yeah. 네가 나인 것처럼 내가 너인 것처럼 우리 모두 소중해. 그게 인권이야. 인권이란 바로 그런 거야.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엿보지 말고 입장 바꿔 생각해. 다시 한번 고민해. Yeah. 네가 나인 것처럼 내가 너인 것처럼 우리 모두 소중해. 그게 인권이야. 인권이란 바로 그런 거야.